여러분 됐어요? 어, 됐다. 이것도 켜줘야지. 이제 다방면 방송. 짱 신기해. 해봤어? 어? 왜 해봤어?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짱 신기해.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네, 소리 껐어요. 짱 신기해. 예, 여러분들.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방면 방송입니다. 신기 신기 반기 반기. 예,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방송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뭐, 와. V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보고 싶으면은 V라이브, 이렇게 한 번에 보고 싶으면 인스타. 와. 기기가 많은 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그쵸. 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좀 앞으로 갈까요 우리? 아, 자기소개.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인 자이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박수. 뜨거운 박수. 네. 예. 자, 조용히 하시고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두 가지의 댓글을 봐야 되니까 조금 어렵네요. 아무튼 오늘 저의 신곡 달콤한 난리 위드 김민석이 발매되었죠.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듣고 계신가요? 이게 이것도 인스타랑 비슷해서 댓글이 조금 늦게 아 진짜? 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죠? 너의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아 저희 이렇게 제가 빵떡이란 거를 새삼 알 수 있어서 머리가 오늘 상당히 귀여우시네요. 화면으로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예스! 이건 좀 다른데? 정신없대요. 근데 노래 진짜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 가사도 엄청 귀엽더라고요. 네, 네. 가사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가사 내용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게 설명할 게 딱히 없는데 한번 쫙 읊어주세요. 시 낭송하듯이. 시 낭송하듯이. 네. 온갖 달콤한 것들이다. 그래 너를 닮았나 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낭송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네. 아 일단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과 그 다음에 곡 가이드도 한번 들려드릴 시간도 진짜요? 있을 것 같고요. 가이드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없죠. 진짜. 막 가이드는 들어보신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가이드 들어보신 적 없죠? 가이드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꺼졌어요? 가이드 들어보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가이드 들어보신 분 없죠? 저 들어봤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일단 저희 우리 BGM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기 공간이 삭막해지는 것 같아서.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알겠어요. 제 방송이니까.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의 이게 가이드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원곡. 원곡. 네. 뭔가 달콤한 것들이다. 갑자기 부르기예요? 그래 너를 닮았나 보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또 침샘이 마르고 닳도록 아껴주고 싶은 걸 어떻게 지나치다 싶으면 얘기해 누구내야 되어 보면 이렇게 달콤한 난리를 칠 거야.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해. 아직 할 말이 좀 남아있기에 뭔가 말을 가져다 놔도 설명이 안 되지만 옹알이라도 이해해. 생각 없이 사는 내가 생각해 변했다는 말을 들어 안 지겹게 너 덕분에라는 말 부끄럽게 거기 앞에 두고 왔어 보면 돼. 아껴주고 싶은 걸 어떡해. 지나치다 싶으면 얘기해. 너가 내가 되어보면 이렇게 달콤한 난리를 칠 거야. 지치지 않게 노력할 거야. 덕분에 사랑한단 말 마음에 다담게 돼. 이젠 날 잊을 거야 달콤한 난리를.
아껴주고 싶은 건 어떡해 어떡해 지나치다 싶으면 얘기해 얘기해 너만 내가 되어보면 이렇게 달콤한 난리를 칠 거야 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난리칠 거야. 예, 어우 좋다. 잘 들었습니다. 아, 노래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준재 씨 노래 좋아요. 네. 예, 아무튼 이런 노래를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연치 않게 갑자기 라이브를 했네요. 네, 가사 미스할 수도 있고. 예. 네 민석이가. 민석이다. 오우 예예 계속 하세요 또우 침샘이 마르고 닳도록 오케이 오케이 그만할게요 아니 괜찮았어요 저 혼자였다면 저렇게 풍부한 사운드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신 분들이 이렇게 요한이, 우진이, 자이로 끝입니다 네, 이렇게 민석이까지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민석이에게 박수 한 번. 네, 이제 나가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이드를 한번 아, 가이드를 여러분도 되게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저는 이 가이드 느낌도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이드 느낌이 되게 약간 몽글몽글하죠? 새벽에 들었는데 되게 사랑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가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시작했어? 이게 병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부끄럽다 뭔가 달콤한 것들 너를 닮았나 보다 발음이 좀 안 좋네요 많이 보고 있지 않다 심사미 말을 거듭처럼 아껴주고 싶은 건 어떡해 지나치다 싶으면 얘기해 너가 내가 되어보면 이렇게 달콤한 난리를 칠 거야 설명이 안 되지만 옹알이라도 이해해 생각 없이 사는 내가 생각해 변했다는 말을 들어 안 지겹게 너 덕분에 나는 날 부끄럽게 여기 앞에 두고 와서 보면 돼 아껴주고 싶은 걸 어떡해 지나치다 싶으면 얘기해 너가 내가 되어보면 이렇게 달콤한 난리를 칠 거야 원더랜드요? 저 오늘 달란 방송인데요? 달란은 많이 달란을 해 제가 달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란 치면서 아 힘들 텐데. 근데 통기타는 또 통기타 맛이 있다. 통기타로 뭔가 달콤한 것 들리다. 그래 너를 닮았나 보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또 침샘이 마르고 닳도록 아껴주고 싶은 걸 어떻게 지나치다 싶으면 얘기해. 너가 내가 되어보면 이렇게 달콤한 난리를 칠 거야. 할 수 없어요.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해. 아직 할 말이 좀 남아있기에 뭔가 말을 가져다 놔도 설명이 안 되지만 옹알이라도 이해해. 어버버 생각 없이 사는 내가 생각해. 변했다는 말을 들어 안 지겹게 너 덕분에라는 말 부끄럽게 거기 앞에 두고 왔어 보면 돼. 아껴주고 싶은 걸 어떡해 지나치다 싶으면 얘기해. 너가 내가 되어보면 이렇게 달콤한 난리를 칠 거야. 지치지 않게 노력할 거야. 덕분에 사랑한단 말 맘에 다담게 돼. 이제 내일 칠 거야 달콤한 난리를. 좋다 근데. 아 너무 좋네요. 여기 진짜 오늘 뭐 쳐드릴까요 여러분들? 오늘 뭐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달란 끝나고 또 우리가 또 작업해야 되는 곡이 있잖아요. 원더랜드를 한번 잠시만요. 제가 가사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민소희가 가사를 못하면은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아 저 그 정도였어요? 예예. 예. 등에 두드러기가 많습니다.
감싸고 있는 공기와 바람의 살랑이 내 나무들 우리를 보며 춤을 추고 있는 듯해. This is the land. This is the wonderland. Wonderland. Oh, wonderland. Oh, wonderland. Wonderland. Oh, wonderland. Oh, 이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가 되네. Oh, wonderland. Yeah. 손바디가 아 손하고 바디가? 아, 예, 손하고 바디가 손바디가 손바디가 예. 어, 민석이는 어떻게 그때 그러셨잖아요. 달콤한 날 부를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공개하기 전에 아 이분은 달콤한 날을 퓨처링해 주신 분이 계시다. 아직 공개하기 전에 정말 아름다우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분이 적극 자기를 추천했다 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협박을 막 이러고 아 장난이고 등에 제가 보시면 멍청 어, 그 처음 중재가 이 곡 어떠냐고 저한테 가이드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곡 가이드가 너무 좋아서 어 가사를 진짜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면 이 곡에 도와주면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중재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중재도 고민 하다가 아 나도 너가 좋아주면 되게 좋겠지 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되게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은 곡에 노래를 한다는 거는 가수로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호, 지켜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던 것 같고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고 진짜 좋았어요. 부르면서도 되게 기분 좋게 녹음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민석이가 도와줘서 어, 더 좋은 곡이 된 것 같아요. 더 뭔가 되게 뭐랄까 색다른 느낌을 더 근데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랑요? 당신이랑요? 예,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해요. 그 이 곡만 좀 그래요. 이 곡만. 그리고 제가 중재님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최대한 예, 예. 살리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예, 예. 민서이가 부르는 창법을 조금 뺐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렇죠. 조금 이 곡에 조금 어울리게끔? 이 곡은 제가 여지껏 불러왔던 곡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트렌디한 곡이잖아요. 그렇죠. 트렌디한 어, 송이라서 그럼 제가 어, 부르는 보이스 컬러나 예, 뭐 color. 그런 걸 okay. 조금 디퍼런트하게 디퍼런트? 오케이 I'm changing 해봤어요. Changing. Okay, changing, different different place 많이 들어주세요. 아 그렇죠. 멜로망스의 different place도 많이 네, 들어주시고. 네, different place 많이 들어주시고. 어. 아 이렇게 넘어가는군요. 네, 빨리 넘어가야 돼요. 어 근데 벌써 50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40분 지났죠. 아까, 아까 10분 딜레이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는 단어 진짜 총망라 집합을 하고 있어. 왜 영어를 쓰냐면은 어, V앱을 어, 저기. V앱. V앱? 네, V앱. V앱. 오케이. Venom. V앱을 Venom. 그렇죠. 네. V앱. V앱을 어, 영미권 그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는 단어라도 아는 워즈라도 조금씩 어, 믹스 해가면서 어, 여러분들께 리스닝 시켜드리면은 Listen 어, carefully. 조금 저희 어떤 satisfaction도 챙길 수가 오, 있고 그건 무슨 단어죠?
만족감? 만족감도 생길 수 있고 해서. 네. 근데 해외 팬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지금 댓글에 계시 방 올라 있어요. Love you. Love, I love you too. Thank you so much. 예. 하지 말래요. 영어 그만하래. 한 5분도 안 했는데. 5분도 안 했는데 그만하래요. 아, 오케이. 네. 그만해야겠어요. 발음이 아주 confidence. Confidence. 오, 잘하시네요. Confidence. 예,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제 민석 수능 영어 1등급인가요? 하시는데. 6등급? 6등급. 그러니까 내실은 없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빛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발음 좋은데 실력 없어서 그런 식으로 빛 좋은 개살구. 사실 민석이가 발음이 초등학교 때 영어를 잘못 배워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에미넴 선배님의 그 Lose Yourself 알아요? 아, 약간 박신 영어를 배우셨구나. 그 Yo, his palms are sweaty. Oh, yes. 한번 보여주세요. Yo, his palms are sweaty. Knees weak, arms are heavy. There's vomit in his sweater already. Mom's spaghetti. He's nervous, but on the surface, he looks calm and ready. 막 이런 거를 되게 따라 했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아, 너무 부끄럽네요. 이것도 그만하래요. 뭐 저는 뭐 하라는 건지. 가만히 있어 볼까요? 못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한번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네, 민석이의 랩 실력도 보여드리는 시간을 우연찮게 갖게 됐네요. 자, 오늘 방송의 취지는 저희 달콤한 난리 오늘 달콤한 난리 홍보 겸 저희 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곡 들으면서 신나는 기분을 이어가시라고 찾아온 거니까요. 되게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할 말 있으신가요? 이렇게 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찾아왔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이제 10시입니다. 어쨌든 달콤한 난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앞으로 많은 작업물들을 쏟아내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중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중재 굉장히 기타도 잘 치고 인간성도 바르고 항상 팬분들의 마음에 되게 고마워하는 자세를 잘 가진 친구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갈 건데 오늘 앨범을 냈는데 저도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배운 것들도 많고 느낀 점들도 많은 좀 약간 저에겐 좀 특별한 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곡 좋아요. 너무 네네, 좋아요.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또 많은 작업들이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고 기다려주신 우리 팬분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시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저는 기분 좋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MR로 갈까요? 아, MR로? 그래요. 좀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네, 그래도 돼요. 온갖 달콤한 것들이다 그래 너를 닮았나 보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또 침샘이 마르고 닳도록 아껴주고 싶은 걸 어떻게 지나치다 싶으면 얘기해 너가 내가 되어보면 이렇게 달콤한 난리를 칠 거야
좀 바꿔볼까 해. 아직 할 말이 좀 남아있기에 뭔가 말을 가져다 놔도 설명이 안 되지만 옹알이라도 이해해. 생각 없이 사는 내가 생각해 변했다는 말을 들어 안 지겹게 너 덕분에라는 말 부끄럽게 거기 앞에 두고 와서 보면 돼. 아껴주고 싶은 걸 어떻게 지나치다 싶으면 얘기해. 너가 내가 되어보면 이렇게 달콤한 난리를 칠 거야. 지치지 않게 노력할 거야. 덕분에 사랑한단 말 말에 다 담게 돼. 이제 내일 칠 거야 달콤한 난리를. 주고 싶은 걸 어떻게 지나치다 싶으면 얘기해. 너가 내가 되어보면 이렇게 달콤한 난리를 칠 거야. 날 달콤한 것들이 너를 닮았다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난리를 칠 거야. 안녕. 여러분 안녕.